다시 시작된 밤 근무. 그런데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하다. 간만에 찾아온 평화 덕에 야식 먹을 여유까지 생겼다. 재활이 아니라 이렇게 눈 맞추고 마주 앉은 것도 오랜만이다. 운동할까? 저희 그때 예전에 부장님이랑 충원이 저랑 셋이 14시간 동안 산악구조 한 적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나갔잖아. 우리도 사실은 그냥 가서 하고 헬기 불러서 얼른 하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고 기상이 나빠지니까 헬기도 못 뜨고 그 배낭에 파카 챙겨온 게 그거 있었으니까 그나마 추위를 좀 덜 떨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와서 동상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팀장님 오늘 뭐 출근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씨, 돈 얘기 하지 마. 아니 징크 쓰면 이거 불난다니까 진짜 그러다가 밤에. 진짜 출동이 없다가도 있고 그런 얘기하면 불나. 너 새벽에요? 옷 같은 거 뭐 빨아서 너 새 거 갈아입고 저기 뭐 다림질해서 새 거 입어봐. 불난다니까? 아 그래 진짜요? 그래. 너 아직 징크스 모르구나. 예, 아직. 아 이부장님 저 징크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잖아 징크스. 배불리 먹고 새벽에 나가자. 새벽에 나가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침에 막 사람장 맨지지 마 불나. 어? 조심해야겠네. 꼭 샤워하고 남은 곳 또 출동이 걸려. 또 이상하더라 진짜. 다행히 아직까지는 조용한 소방서.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어 출동이네. 나 출동 빨리 하자. 화재 출동. 출동대는 구조공작 가산펌프, 국내입범 가산탱크, 보호탱크 생활안전 국내입범 보호탱크. 중학교 뒤쪽 부분 그 단지 뒤쪽 그 출퇴근에 출동 차량 안전운에 출동 텐데 그 진입해도 그 자리 중간 자리가 있어요. 그 탱크 진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탱크 넣어서 진입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큰 불길. 한시가 급한 상황이건만 시작부터가 난관이다. 물이 너무 좁아서요. 큰 차들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결국 내려서 걸어가는 길을 택했다.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불. 건조한 바람을 타고 불의 기세가 엄청나다. 초반에 불길을 잡아야 한다. 맹렬하게 물을 뿜어대지만 불길은 점차 수그러들질 않는다. 그 창고가 항상 그 잡초 잡동사진들 다 집합소기 때문에 이게 화재가 나면 그 아주 화세가 굉장히 세가지고 진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래 한번 가봐. 싹싹이 들죠 화장실까지. 어? 같은 시간 구조대는 집안으로 진입을 시도한다. 여기 잠갔어요? 혹시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급하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사람 있다고? 아니 도망가고 검색할 테니까요. 구조대의 제일 목표는 인명 구조. 혹시 모를 요구조자를 찾아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 집안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다. 제일 앞에서 인명수색 중인 최진상 소방사.
김치 앞도 보이질 않는 상황.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빠지니 그나마 희야가 확보된다. 다 봤어? 네. 어, 그래. 다들 구석구석 지내봐. 화장실까지. 사람 있어 없어? 사람 있어 없어? 사람 없어? 인명 검색도 끝났고 이제 불만 끄면 되나 했더니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활활 타는 불길 한가운데 있는 트럭. 열쇠가 없으니 트럭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 불길이 트럭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막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 연료 통이 있어서 폭발할까 봐. 차에 붙으면 연료 통이 있잖아요. 연료 통 터질까 봐. 이봐봐. 네. 차 안에 사람들만 봐봐. 네. 아빠. 사람 없어. 어디 만져? 야. 아, 주택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야, 주택을. 진압팀은 열 화상 카메라로 불씨를 확인하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구조팀은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잔해들을 옮겨 나른다. 작은 불씨까지 완벽 진화하고 이로써 화재 진압은 마무리 단계. 이들은 오늘도 엄청난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간다. 빨리 이제 화재가 또 진압돼가지고 안 힘들어요. 네,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업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떨어진 출동 명령. 응급관대 소 관련 출동 중인데 일단 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통보 좀 해주세요. 실기하는 데 통화 지금 일단 뭐 수의사를 불러서 관련자 일단 통보를 해주세요. 네, 이쪽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가축하고 야생 동물하고 관련된 출동 자주 있어요. 신고 현장 근처에 도착. 그런데 아, 네, 다 일 것 같은데. 이쪽 대, 밑바닥 대. 풍풍해요.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로프로 잡을 수 있으면 로프로 잡혀. 그래. 어디서 그럴 수 있겠네. 잡아보자, 여기. 야, 좁아. 일단은 뭐. 아, 일단 먼저 내릴게. 어디 있어, 일단? 이쪽 라인이 다 올라와봐, 이쪽으로. 끝에. 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어, 여기 끝에 여기 지금 여기 안 지금 딱 반대편 지금 아주 머리 숙여가지고 서 있어? 아니요. 비닐하우스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송아지. 자, 이거 뛴다. 이게 지금 흥분한 상태라. 사람한테 달려들 수도 있고 아무리 송아지라도 이게 좀 큰 거라. 손으로 얘 좀 막아봐. 눈. 소를 저희가 지금 그냥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보는데 안 돼. 안 돼요? 흥분했어요? 안 돼. 그럼 마취를 좀 해야 돼요? 마취해야 되고요. 저걸 섣불리 하다가 남 작물도 망가뜨리고 또 다쳐요. 다치면은 대부도 갈 겁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 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취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렇지요. 마취하는 상황에서 소가 죽는다거나 할 수 있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그래도 저 소를 포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해볼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저거 지금 신문은 어디 가서. 그러니까요.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커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 나가요? 대략 잡아봐.
200kg? 응? 네? 무슨 200kg가 나가? 200kg. 배가 한 70? 70kg요? 배가 한 100, 150에서 200 사이 정도요? 아, 그러니까 170kg 정도요? 170은 넘나. 몸무게에 따라 주사 양이 결정된다. 그 뭐야, 시신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몽롱한 상태만 해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을 한 대가 한 30천에다 맞춰서 있는 어떤 거. 어떻게요? 130kg 정도. 130kg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마취약을 준비하는 사이 비닐하우스의 대파를 뭉개고 다니는 송아지. 농작물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포획해야 한다. 흥분해서 날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천천히 가, 정반장. 정반장은 옆에서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온다, 온다. 다행히 한 번에 명중. 맞았어, 맞았어. 맞아서 달려댕기는데 뭐. 맞았어. 도망은 못 가게, 도망은 못 가게. 여기서 진정되게. 아, 여기서 진정되게. 네. 130km보다 훨씬 더 나갈 것 같아. 이제 약 기운이 돌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멀리 도망가거나 이제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는 위치만 계속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저렇게 큰 동물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쓰러지거나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온다 온다. 이제 약 기운이 조금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목 같은 데 그냥 묶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갑자기 비닐하우스 밖으로 달아나는 송아지. 도망가던 녀석은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는데. 목을 풀어주셔야 되죠. 네. 설상가상 물 웅덩이에서 마취가 되어버렸다. 숨을 쉬게 좀. 아니, 숨을 쉬게 없어. 잠을 깨워 끌어내려는데 이번엔 바닥이 미끄럽다. 비닐만 치워주면 올라오겠는데, 비닐만. 쪼로 가자. 아유, 지금 올라오면 못 버텨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끝에 일단 줄부터 연결하세요. 연결해서 이쪽 전봇대 쪽으로 당겨오게. 다시 주저앉은 송아지를 어르고 달래서 데려오고. 나무 밑구덩이로 돌려.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조금만 더 일로 올게. 힘없어. 눈이 풀었는데 누가. 이것도 하나 더 묶을 거니까. 순간순간 고비도 많았던 송아지 포획 작전은 무사히 마무리. 예예. 네. 야밤 송아지 탈출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출동이 뜸한 아침나절. 소방서 한켠에서 훈련을 준비한다. 저희가 훈련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성된 구조물을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일을 해내려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뭐. 이제 3년 차. 아직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다. 소지가 이상 없고. 보면은 좀 무섭죠. 이제 수시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감정이 이제 덜 느끼게 되니까는 좀 현장 가면은 더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은 로프를 이용한 하강 및 등반 훈련. 다가! 상황 준비 끝! 다가! 팔 벌리고 하나, 둘, 셋.
금방 금방 한 준비 끝. 금방. 이렇게 틈틈이 일상 훈련을 하며 체력과 기술을 다진다. 금방 알려. 많이 좀 얻는 게 있으니까는 좀 아무래도 이제 하기 전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능숙하게 되니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출동하자마자 다급한 무전이 여기저기서 빗발친다. 꽉 막힌 길. 다행히 도로에 차들이 길을 내준다. 모세기적인가 그 프로그램 그거 보고 나서 많이 비켜주는 경향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예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배 구조대 회전하자. 맞지. 기도 앞바퀴 기도 앞바퀴 기도 앞바퀴. 먼저 도착한 구급대가 옥상에서 응급조치 중이다. 구조대가 할 일은 요구조자를 무사히 지상으로 옮기는 일. 최진상 소방사가 들 것을 들고 옥상으로 향한다. 현재 요구조자는 심정지가 온 상황. 구급대원과 최진상 소방사가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계속 시행해 주세요. 야, 내가 그랬어요. 시간 다시 우리 집을 가는데 요거 청소만 가자. 뭐 돌아서 뭐 뭐가 큰 거래요. 이래 앉아가자. 이래 되네요. 아, 시험한 것이 나름대로.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하셨죠? 68살 네. 남자, 네. 고혈압밖에 없어요. 네? 네. 혈압? 고혈압, 네, 혈압도 138인가 이래요. 계속되는 처치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요 구조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 지금 CG 세동이 사라져가지고 이동 바로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제 구조대가 나설 차례다. 다리, 네. 다리 잡아줘, 사다리! 사다리 잡아줘. 내려가기 꺼져야 되는데. 조금만 내려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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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야 한다. 최진상 소방사, 침착하게 줄을 당기며 들 것을 내린다. 신중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심정지의 경우 뇌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하다.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한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은 그 저는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CPR을 실시하였고 그분이
구급차에 이제 이송되었는데 살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순간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 그들이 바로 119 구조대다. 예, 제가 아직 선배들로부터 배울 게 많습니다. 앞으로 선배들한테 많은 것을 배워 이제 현장에서 잘 습득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싶습니다.